안녕하세요, 진빠입니다. 오늘은 스톤 IPA인데요. 종류는 아메리칸 IPA이고, 예, 도수는 6.9도, 예, 그리고 평점은 4.2이니까 엄청난 평점이죠. 예, 아주 그 도수에 넣듯이 아주 강력한 맛의 IPA입니다. 향은 약간의 그 오렌지 향이 강하게 나는 그런 종류의 맛인데요. 일단 여기서 오늘은 IP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의 준말입니다. 그러니까 IPA는 19세기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에일의 한 종류인데요. 일단은 그 인도가 그 맥주를 만들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서 인디아로, 예, 그러니까, 배송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기존의 맥주에, 그러니까, 홉을 더 많이 넣고, 알코올 도수를 높인 맥주를 만들었는데요. 그, 홉은 맥주의 방부제 역할도 했고, 도수가 높으면, 그, 기타 잡균의 침입을 막아서, 변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런던에서 이 인디아 페일을 만들어서 인도까지, 예, 그렇게 배송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, 그게 또 나중에는 미국에서 크라프트 맥주 시장이 열리면서, 예, 그 IPA 맥주가, 예, 아주 큰 인기를 거두게 됐죠. IPA는 뭐 매니아들한테는 아주 사랑을 받는 맥주고요.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폭탄주하고 약간 맛이 비슷해요.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도 만약 맥주 매니아들은 많이 사랑하는 맥주죠. 자,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